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하뚜하뚜 떡볶이.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되게 매운맛이고요. 이렇게 쬐끔 매운맛이랑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출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로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1년 정도를 지금 개발을 했거든요. 메뉴 개발을, 떡볶이 개발을. 어떻게 하면 맵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1년 정도 개발을 해서 나온 떡볶이입니다. 매운 양념의 맛, 정말 맛있는 맛. 제가 항상 맛있는 맛은 찾았었는데 이제 공장에 돌리는 거, 이제 대량으로 만드는 거 양산이라고 해요. 양산을 딱 들어가니까 맛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데 정말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셰프님, 저희 셰프님이라고 부르는데 요리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정말 정말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는 맛은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다 사봤고요. 정말 시식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해서 나온 떡볶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우 커틀릿인데 맛있더라고요. 같이 갖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울 줄이야. 근데 울 것 같아요. 진짜. 국물 떡볶이에요, 여러분. 맛있죠? 이렇게 이게 감칠맛 잡는 게 결코 쉽진 않더라고요. 파랑 같이. 맛있습니다. 어육 함량 높은 어묵. 맛있다. 그냥 제가 맨날 먹어도 안 질릴 만한 맛을 만들었어요. 아주 좋아. 약간 만들 때 어떤 떡볶이 집 떡볶이 뭐 대형 프랜차이즈나 어떤 것도 약간 참고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맛있다. 그냥 옛날 떡볶이, 우리 흔히 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 그게 매워진 버전.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건 되게 매운맛이에요. 저희 직원들은 이거 되게 매워하더라고요. 이거 좀 따봉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뭐 커틀리 진짜 맛있어요. 아, 뜨거. 대박. 여기는 통새우가 그냥 박혀 있어요. 튀김옷도 얇고. 맛있다.
왠지 중국 가면은 그 새우 만두 딤섬 중에서 안에 새우 들어있는 그런 딤섬 있잖아요. 약간 그런 데 들어있는 새우? 통통한 칵테일 새우가 박혀있어요. 맛있죠. 아니, 떡볶이 진짜 맛있더라. 진짜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공장분들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떡은 밀떡이에요. 이게 냉동떡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약간 조금 안 좋은 떡이라고 해야 되나? 또 어떤 떡을 썼는데 떡이 그냥 퍼지는 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 찾는 것도 조금 오래 걸렸어요. 진짜부터는 꾸미지 않는 매운맛? 꾸미지 않는 맛있는 맛? 이거 한 봉지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맛? 정말 제가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는 우리 회사의 유일한 여직원 저 말고 담비씨가 그려준거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연습장에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요거다 싶었죠. 이게 먹다 보면 저한테도 좀 매워요. 땀 나는 거. 원래는 더 맵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욕먹을까봐 여러분 못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매운맛을 약간 낮추긴 했어요. 근데 저희 직원분 와이프 이걸 먹고서는 욕을 했대요. 너무 맵다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매운맛. 저는 얘를 지금 180도에서 8분 돌리는데 얘를 돌리느라 살짝 식었어요. 얘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정말 뜨거운 상태에서 먹으면 떡이 진짜 쫄깃해요. 저희 애들 예쁘죠?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는다고 이게 안 매운 맛이 아니거든요. 저희 직원분 와이프는 욕을 했고 저희 직원분들도 한 입 먹고 되게 매워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안 매운맛? 매운맛. 어쩔 수 없어. 아, 맛있다. 이거는, 어, 눈물 나요. 응? 살짝 여기, 여기요, 살짝. 아, 배부다. 되게만 뜨겁습니다. 와, 맛있다. 이런 거 그냥 들고 먹어야죠. 아, 끄거. 아, 끄거. 아이고. 떡볶이 국물에 새우는 그냥 진리죠? 아, 근데 국물 진짜 맛있다. 아, 좋아. 제가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었으니까 저한테는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뜨거. 여기 히비스커스 자요? 돌리고 돌리고. 이 국물에 탕수육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약간 나 테스트를 할 때 짜장면에 좀 부어서 먹었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탕수육도 찍어 먹었고. 뜨거울 땐 차가운 거. 맛있어요. 콧물도 나는데. 아, 덥다. 이거 되게 매운맛? 조금 매운맛. 이건 하뚜하뚜 떡볶이 제목은 탄생의 비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되게 매운맛? 조금 매운맛은 아주 매운맛, 중간 매운맛 하려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했어요. 되게 매운맛, 조금 매운맛. 이렇게. 강추. 자, 이렇게 오늘은 하뚜하뚜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요. 정말 이 만든 모토가 여러분들께 맛있는 매운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먹는 매운맛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그럼 나한테 맛있는 매운 대중적인 떡볶이를 만들어보자 해서 1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갖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 고마운 것들 죄송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금액은 저희가 기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지금 루트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오늘 정말 저한테는 디데이였네요. 정말 언제 보여드리지? 언제 보여드리지? 진짜 맛있는데 언제 보여드리지? 하다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 하트, 하트.